해부시습은 몇 학년에 하나요? 네, 의과대학은 보통 6년 과정이에요.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이렇게 6년 과정인데 이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릅니다. 의과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블락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3월 첫 주는 소화기학을 5주 동안 하고 그 다음 2주간은 내분비학을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화기학 할 때는 소화기를 배우겠죠. 호흡기를 할 때는 폐와 흉부 쪽을 공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해부학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예과 또에는 주로 이제 기초과학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의학과 들어오면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배워요. 저희 해부학은 기초의학이라서 주로 본과 1학년에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특히 임상의학의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 과정이 의예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예과 2학년부터 해부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교육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연구를 잘하는 그런 창의적인 의사를 만들자. 이 대학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양성을 하겠다. 의사들도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만일에 이게 학원과 같이 의사 국가고시를 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그런 또 전문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이 예를 들어서 한 해부 실습이 5학점 정도라는 과목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1년 동안 소화기학, 뭐 호흡기학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쫙 모아서 소화기, 호흡기 이런 걸 근골격을 다 배우고 나서 해부 실습만 마지막에 한 2주간 하루 종일 이렇게 모아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부 실습을 2년간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신경계 할 때 조금 하고 소화기 할 때 조금 하고 근골격 할 때 조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해부 실습을 찔끔찔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못하지만은 2학년 돼가지고 말기로 가면 학생들이 정말 능숙하게 잘해요. 작년에도 했었지 이러면서 잘합니다. 점점 의학도 발전하면서 의학 교육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의과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그런 교육 과정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각 대학의 교육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특정 과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문학에 있어서 봉사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의학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의학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의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런 목표에 따라서 수업 일정표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알고 이제 면접에 가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면접에 가보면은 그 대학이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유명한 의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의사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 대학에 지원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좀 인성적인 것도 많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입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해부해부러를 1편부터 정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짧게 해서 지식을, 해박 지식을 이제 습득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교과목마다 조금씩 있으면서 또 해부학 지식이 그런 인문학적인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흉부외과 이런 거를 수업한다고 하면은 심장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 따뜻한 그런 심장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수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의사의 꿈을 키운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해부 실습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실습하고 있죠? 아닌가요? 예. 지금이라도 꼭 그런 마음으로 실습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